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민족들이 형성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창세기 10장을 하면서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한 그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은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셈이 야벳의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이 셈의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그 반대로 야벳이 지금 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맞는다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에서 이 순서대로 큰아들, 작은아들, 그 다음에 막내아들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크리스천 유명한 어떤 소설가가 있었죠, 한국에. 그분이 뭐 이 셈에게서 무슨 아들이 나오고 이게 장자권이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인기를 끄는 그런 그 소설도 쓰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틀린 겁니다. 성경에 가서 살펴보시면은 야벳이 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셈이 동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을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대에 대한 걸 두 개 볼 겁니다. 아브라함의 연대도 이제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5장 32절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노아는 500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로 자꾸 똑같은 주어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에서 세 쌍둥이를 낳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사람들은 500세 때 셈을 낳고 그 이후에 또 뭘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5장 32절이 그 같은 해에 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500세에 낳은 아들이 셈일 거다, 그래서 셈이 장자고 그 다음이 함이고 그 다음이 야벳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셈이 하여튼 장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셈은 장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들입니다. 마소라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해 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록과 또 다른 그 성경과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살펴보면 야벳이 셈의 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홍수가 언제, 노아의 생에 언제 홍수가 있었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1년 조금 더 넘게 있었죠. 그럼 601세 되던 해 얼마 지나서까지 홍수가 있었어요. 홍수가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홍수가 지난 후 2년이 됐으면은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겁니까? 노아의 생애에서 603세나 604세 정도가 되잖아요. 맞죠? 근데 노아의 생애에서 603이나 604가 되었을 때 셈의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몇 살이래요? 100세라고 얘기하니까 노아가 몇 세 때 셈을 낳아야 돼요? 503세나 504세에 낳아야 되죠? 맞죠? 근데 아까 지금 창세기 5장 32절에는 몇 살에 지금 아기를 낳았다 그래요? 500세에 낳은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500세에 낳은 아기가 누구냐 하면 야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벳. 여기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러니까 야벳을 몇 년에 낳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600세에 낳았고 그 다음에 셈은 603세나 604세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특별한 해석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가셔서 이거 연대기를 살펴보시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자꾸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샘이 장자고 그다음에 함이나 야벳이 둘째나 셋째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의 기록이나 마소라들의 기록, 그다음에 연대기적인 기록을 가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야벳이 제일 먼저 이 땅에 태어난 노아에게서 태어난 그와 같은 아들이라고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장 25절에 가서 보시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있는데요. 10장 25절에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이다 해서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뉘었다. 영어로 가서 보면 for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여기 땅은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지구가 지금 나뉘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뉜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지금 온 땅이 한 덩어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남미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이런 것이 원래 하나였다가 이게 쪼개져 갖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합쳐보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이 구절을 놓고 이 벨렉의 때에 땅이 하나였는데 그때까지 벨렉의 때에 땅이 이와 같은 식으로 갈라졌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창세기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온 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는 땅이 지금 나뉜 것이 아니라 땅은 이미 언제 나뉘었냐면 노아의 대홍수 때 대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미 땅은 이미 나뉘어 있었고 여기서는 민족들이 나뉘고 언어가 나뉘고 그다음에 영토가 나뉜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부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는 어느 것을 취하셔도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뭐 옳다 지금 저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전자든 후자든 둘중 안에 하나가 사실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땅이 갈라진 것은 이때 갈라졌든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땅이 갈라졌든지 해서 지구가 지금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사건이 그것이 노아의 때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거기만 동의하시면은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역시 대단히 중요한 장이죠.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그다음에 인류의 분산 또 그다음에 앞부분은 바벨탑에서 세속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의 시도와 그다음에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보통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그 왕국을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가서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언어는 원래 뜻이 입술이란 뜻이에요. 입술이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말은 말하는 것, 스피치. 우리 요새 갔으면 스피치 콘테스트 많이 있죠. 특히 영어로 하는 그런 말하는 것 콘테스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원래는 입술이 하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선 언어, 여기 가서 언어라고 하는 건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고, 말은 스피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원시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동굴에 살면서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뭘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가 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원시 그 혈거족에서 나중에 이제 문명을 개발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 자체를 사람이 개발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말 자체를 이미 부여하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던 말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이야기하던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지 사람이 개발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럼 그 말이 뭐냐? 처음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말이. 그 말이 뭐냐? 히브리 말이다. 히브리 말일 것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히브리 말을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건 가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이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말이 하나였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말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돼 있죠. 그래서 말이 다른 걸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뭘 봐야 돼요? 죄를 지었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면서 요새 이거 말이 다르니까
통역해야죠. 글을 번역해야죠.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 이거 킹잼 성경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 이거 영어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또 히브리말 이거 하나만 알거나 아니면 그리스말 하나만 알고 있었으면 거기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또 영어로 번역해야 되고 또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거기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 동쪽으로가 아니고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날 땅은 바빌론 남부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라크가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주 대신 진흙을 취하며 이렇게 해서 3절에 드디어 무언가를 만드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석 대신에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역사가들의 증언과 지금 그 지역에 가서 흙을 파보면은 그 흙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면 그 단단하기가 이런 돌 이상의 그렇게 단단한 그와 같은 돌이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산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 드라마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에 그 화성이라고 하는 그 수원에 화성을 짓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거기서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돌로 다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진흙을 이겨서 벽돌로 다 짓는데 벽돌을 가져다가 내려치는데도 돌보다 더 안 깨져요. 그렇게 해갖고 화성을 지은 거더라고요. 예, 대단히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지었는데요. 그 기술 이상의 기술을 여기 있는 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해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시도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이제 탑을 쌓았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탑은 모든 역사가들의 증언이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신전인 지구라트였을 것이다. 지구라트는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그런 건축물인데 기초를 가서 이제 지금에 남아 있는 그런 그 터를 가서 볼 것 같으면은 한 면이 885m, 그러니까 이쪽으로 885, 저쪽으로 885, 높이는 대략적으로 약 300m 정도 되는 이와 같은 그 벽돌 탑일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높이에 여러분 300m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100층 건물이에요. 한 층이 3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0층 아닙니까? 103층인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높은 그런 탑을 그 시대에 그렇게 넓게 해갖고 그렇게 지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행하는 일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영광을 취하자. 우리 잠언 10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명예를 이제 추구하는 것인데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 이 일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그 이름은 썩어 없어지리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름을 좀 내자. 우리가 이 일을 했다. 300m 높이의 탑을 쌓았다. 하나님이 뭐가 두려우냐? 그러면서 이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니까 헤롯 왕이 죽는 대목이 나오죠. 왜 죽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그래서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 하면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럽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채우기 위해서는 땅의 곳곳에 흩어져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거기서 민족들을 형성하고 아들, 딸들을 낳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흩어져 나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거기에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을 많은 지역에 각각 다 떨어져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왜 그래?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어떻게 하든지 멀리 흩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민족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는 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또 왜 이런 일들을 했느냐 하면 탑을 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탑을 높이까지 쌓아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걸 면하자. 근데 실질적으로 300m 이거 갖고는 죽는 거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하면 맨 위에다가 탑의 맨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전에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간구하면 그 신이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는 홍수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높이 탑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과 모든 그런 짐승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임이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럼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일 때에도 사람 중심의 소셜, 사회적인 모임으로 여기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모임으로 모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편 34편 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제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있냐 하면요, 시편 가서 보겠어요. 시편 2편 1절에서 3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교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지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4절에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바벨탑 사건하고 거의 똑같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천년 왕국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이교도들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아들이 철장 권세로 온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요. 아들이 그런 거 하려고 하니까 왕들이 일어나서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목, 바벨탑에서 모여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이 행한 이런 일을 보니까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것 같아요?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서 사악한 그러한 거인들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한 모든 게 사악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스탑시키지 않으면은 정말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를 내렸던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될 엄청난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근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이렇게 하면서 각종 지혜를 짜내갖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보시고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셔갖고 하나님이 수백 개, 물론 그 이후에 파생이 돼서 뭐 수천 개 그런 언어로 나뉘었겠지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아마 100년이나 뭐 150년쯤 지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서 봤을 때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럿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 부족으로 여러 말로 이렇게 말이 갈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우리가는 두명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지만 최소한 삼위일체의 어떠한 모습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둘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지 셋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대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복수로다가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그 복수가 몇 명이에요? 세 명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8절에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도시를 세우는 것은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당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죄를 지금 막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 사람들이 지을 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싹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이브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짓고 있던 그런 모든 죄를 한 번에 싹 없애시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토록 죄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다다르지 못하게 그걸 지키시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아예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말을 못하도록, 같은 말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싹 나눠버리시면서 당장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도 막으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닥치게 될 그와 같은 모든 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미래에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죄, 그런 사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땅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 흩으셨어요. 여기서 흩어지면서 드디어 한국 민족도 나오게 된 겁니다. 중국 민족도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나오게 되고, 인도도 나오게 되고, 메소포타미아도 나오게 돼서 세계 모든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다 나와서 나온 사람들이 중국, 거기에 황하 문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나일강의 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의 갠지스 강의 그런 그 문명이 거기서 이제 생겨나죠. 맞죠? 예, 그래서 이온 민족이,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모든 민족이 다 바벨탑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단기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올해 4300몇 년이 되었는데요. 그 단기 역시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이 단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역사시대, 역사시대는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나라의 역사시대가 지금부터 4000년 전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전 2000년까지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주전 2000년 전에는 역사가 여기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선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국, 이집트 뭐 어디 문명이든 가서 보세요. 다 어디서 끝이 납니까? 문자로 다 기록이 된 것 같은 역사시대는 주전 2000년에서 끝이 나요. 그 전에는 없다고 얘기해요. 없는 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사람이 그 전에는 중국에도 살지 않았고 그 전에 한국에도 살지 않았고 이집트 땅에도 살지 않았고 인도에도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만 살았어요? 사람들이 바벨탑 근처에만 모여 살았기 때문에 문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퍼져 나가서 드디어 각 강에 모여 살면서 지역에 모여 살면서 문명을 형성하면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4대 문명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부터 이 땅의 여러 지역에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을 때 문자적으로 믿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는 그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빌론은 이제 나중에 구약성경이 끝나고 나서 신약성경이 열리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 그 두 도시가 대조가 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귀의 왕국, 세상 사람들의 왕국이 바빌론이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때 가져오실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대조가 되는데 바빌론은 음녀요, 창녀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바빌론은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서 보면 죄들로 인해 하늘에까지 그 죄들이 닿는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에 높은 곳을 세워서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시어즈 타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지금 뭐 두바이 거기에 뭘 짓고 있다 그래요. 두바이 버즈 빌딩 그렇죠? 엄청난 높이를 이렇게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노력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바벨탑과 같이 다 무너져서 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내려오십니다.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하시면서 사람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언어와 인종과 어떤 그러한 그 민족에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은 공통의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가서 보세요. 그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가 그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는 남자 여자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취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모두가 교회로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이제 이르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계시록 15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경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말이 순수한 말, 이 베델에서 말이 갈라졌거든요. 근데 스바냐 3장 9절 가서 보죠. 스바냐 3장 9절. 스바냐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실 때 바로 그때 모든 민족들의 언어가 순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 그때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게 탄원한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이디오페의 강들 건너편에서부터 내게 헌물을 가져오리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순수한 말을 다시 돌려주셔서 바벨탑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하나님이 되돌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제 11장 10절부터는 이제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0절.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또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10장 22절 가서 한번 보세요. 10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해서 셈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예, 다섯 명이 있었어요. 다섯 명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섯 명 중에 지금 누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10절, 11장 10절에 아르박삿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르박삿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섯 아들 중에 나머지 넷은 이제부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거냐 하면은 아르박삿에 대해서만 언급하면서 아르박삿에게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르박삿을 통해서 나홀과 그 다음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이제 쭉 돼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그 11절부터 아르박삿을 낳은 뒤 뭐 몇 년을 살면 아들, 딸 낳고 해서 쭉 이제 나오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1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는데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 나홀이에요. 맞죠? 예, 그런데 데라의 아버지도 이름이 나홀입니다. 24절 보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 중에 하나도 나홀이 있고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아까 나왔던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 데라는 70년을 살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 이제 데라가 아들을 70세 낳았는데 그때 세 쌍둥이를 낳았냐.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았냐, 아니면 하란을 먼저 낳았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하란이 맏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록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이게 연대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한번 가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먼저 저기를 읽어볼까요? 아, 이 28절에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래서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근데 밀가는 누구냐?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데라에게 누구누구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과 그 다음에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이 먼저 죽었죠. 근데 죽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 딸의 이름이 밀가예요. 그렇죠? 그 밀가를 누가 취했다는 거예요? 나홀이 취했단 말이에요. 나홀. 알겠죠? 예, 나홀이 이제 취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걸 봐서는 지금 여기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여기 그 26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랬는데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나홀이 먼저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면 하란의 딸을 나홀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 하란이 지금 먼저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하란이 이제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그러면, 예,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느냐. 자, 창세기 12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데라가 70년을 살며 만일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러면은 데라가 몇 세까지 살았어요? 205세까지 살았는데 70년을 살다가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그러면 예, 몇 세가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135세. 맞죠? 205에서 그다음에 여기 70을 빼면은 그럼 135세가 돼 하란을 떠나야 되는데 12장 4절에는 몇 세에 떠났다 그래요? 75세가 돼서 떠났다고 하니까 지금 60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남으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데라는 130세에 누구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130세에 낳았고 70세에는 누구를 낳은 거예요? 하란을 낳은 거예요. 하란을. 예,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 12장,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온 겁니다, 먼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135세가 아닙니다. 그 70세에 낳은 그 아들, 데라가 낳은 아들은 하란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나서 데라가 13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그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요. 오늘 그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여기에 대한 그 연대에 대한 그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를 이제 불러내시는데,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라 그랬어요? 예, 우상숭배자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기 24장 2절, 3절 가서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기 전에,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으면 아들 아브라함도 거의 십중팔구 우상을 숭배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을 부르셔서 우상 가운데 살던 사람을 부르셔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른 것은 한날에 이루어졌는데 그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성화되는 그런 과정은 오랜 동안의 그런 그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27절에는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또 세대들은 이러하니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여기에 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뜻은 뭐냐면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30절에 사례는 수태하지 못하므로 아이가 없었더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냐면 높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높이 여기는 그와 같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아버지인데 지금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30절에 사례는 아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힌트를 우리가 거기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 사람의 길하고 다르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애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취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11장 또 29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내를 취했는데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는 누구라 그랬어요? 다른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었어요.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나홀은 누구와 결혼해요? 예, 하란의 딸하고 결혼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근친 결혼이 된단 말이에요. 근친 간의 결혼. 이것은 종족 보존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은, 근친 간의 결혼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금해놓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우르는 갈대아에 있는 거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데라가 이제 결국 죽게 되죠. 데라가 죽은 이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끝까지 수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냐? 우상을 섬겼거든요. 근데 여기 하란은 달 월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 머물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다가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랐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이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따르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1장 강해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